흥민이 형뿐만이 아니라 또뭐 성룡이 형또뭐 다른 선수들 형들 지금 뭐 재성이 형, 동원이 형 그런 유럽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몇 년째 살아남고 계신 형들이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존경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고. 대표 선수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는 뭐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커진 게 사실이고 가면 갈수록 커질 거라는 걸 형들이 뭐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서도 형들이 해주는 조언은 지금처럼 너희가 뭐 특히 너희라고 하는 거는 저랑 이제 희찬이나 민재랑 많이 친한 거를 뭐 청룡이 형이나 성룡이 형 자체력이 되게 이제 어렸을 때 본인들도 그렇게 이제 저희처럼 약간 해왔었던 게 지금 보시기에 저희가 되게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기특하게 보일 때도 있나 봐요. 형들 봤을 때는 뭐 그리고 또 귀엽기도 하겠죠. 솔직히 완전 나에게 사니까. 그래서 형들이 지금처럼 그냥 축구를 즐기라고 와서 대표팀 와서 너네끼리 이렇게 어울리면서 선수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진짜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형들은 그러지 못했다고라고 하셨는데 뭐 진짜 그런 형들도 이제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그런 어느 부분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즐기지 못했다는 걸 듣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 그게 진짜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해 나가는 또 어린 선수들이 나와야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그렇죠. 거라는 생각을 저나 뭐 저희 친구들은 해왔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 우리는 좀 지금처럼 그냥 즐기고 자꾸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. 실수해도 해보고 나서 안 하는 게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게 낫지. 시도도 못 해보고 안 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뭐 은퇴를 선언을 하셨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한국의 어린 선수들 저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형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린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형들은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어쨌든 저랑 정말 친한 친구고 또 희찬이 이제 뭐사뭐 뿐만이 아니라 상우도 이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느낀 게아 이제 한국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구나 물론 뭐 윤호, 승규 많이 유민이들이 있지만 새로운 도전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로서 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 많은 것 같고 저희도 분명히 정말 셋이 많은 얘기를 통해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친구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응원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서로 응원한다. 우리는 뭐 나는 너 응원하니까 잘 해나갈 거라는 거 안다.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실제로도 진짜 잘 해낼 친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서든 얻을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환경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 다른 데보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 마음이 저 이영표 선배님이 저 여기 올때 해주신 말씀이 사람이 뭐 선수로서 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. 그게 정말 많이 와닿았고 뭐 민재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 팬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가 이겨낼 수 있게끔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더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걸로 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민재든 상우든 희찬이든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진짜 해서 이제 뭐 형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만 부담감을 안지 말고 조금 더 즐기면서 축구를 재밌게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진짜 요즘에 흥민이 형이 정말 잘하잖아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같은 선수, 어쨌든 뭐 후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같은 선수 입장인데 같은 선수 입장에서도 아, 신기하기도 하고 아, 저기서도 저렇게 할수 있구나. 저 정도 능력이 되는 그런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선배고 뭐 흥민이 형뿐만이 아니라 또뭐 성룡이 형또뭐 다른 선수들 형들 지금 뭐 재성이 형 동원이 형 그런 유럽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
몇 년째 이렇게 살아남고 계신 형들이잖아요. 네.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제가 해외에 지금 처음 나왔고 뭐 그렇지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네. 또 뭐 축구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짜 뭐 밖에서 생활이나 뭐 이 선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형들이 네. 도대체 경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저는 진짜 많이 유심히 좀 많이 지켜보고 네. 뭐가 다를까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정말 뭐 크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소한 부분들을 되게 잘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. 그런 걸 봤을 때 선수로 후배한테 되게 좋은 영감들을 주는 선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거는 아 우리도 나중에 선배가 되고 뭐 30살 이렇게 고참이 됐을 때 후배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렇게 저런 형들처럼 뭐 성룡이 형, 자철 형 이런 형들처럼 되게 영감이 될수 있는 선배가 돼보자라는 좀 그런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초중고 축구를 해오면서 네. 정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축구를 저보다 잘했던 선수들이 정말 많잖아요. 아, 그래요? 특히 한국에서만 봐도 뭐전 세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 네. 한국에서도 저는 뭐 대표팀도 16세 대표팀에 갔으니까 이제 고1 때 처음 갔고 네. 그뭐 중학교 때는 정말 맨날 오갔던 선수들이 있어요. 그 선수들 정말 잘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도 네. 저랑 같이 축구를 해왔던 선수들도 정말 빠르고 뭐 이런 선수들도 되게 많았는데 네. 결국에 지금 아직 프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뭐 그런 저랑 같이 해왔던 친구들이나 또뭐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선수들이 네. 조금씩 놓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. 축구에서 네.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? 왜 저게 분명히 진짜 잘했는데 왜 지금은 평범한 선수가 됐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어렸을 때도. 근데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지도자분들이 게임 위주로 많이 해왔고 뭐 이기 위한 축구를 해왔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이제 한계가 부딪히는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어렸을 때의 스피드나 피지컬적으로 정말 좋았던 선수들은 네. 이제 크면 클수록 어렸을 때는 그런 걸로 해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먹히고 좀 인정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네. 이제 크면 클수록 다른 선수들 피지컬이 좋지 않았던 그리고 키가 작았던 선수들도 크면서 네. 똑같은 위치에서 있으면 어쨌든 이제 기본기를 탄탄하게 준비했던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확실히 빛을 보더라고요.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초등학교,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 물론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 전체적으로한테 조금 뭐 이기 위한 축구 뭐 물론 이기면 되게 칭찬을 받고 좋았지만 그런 것들보다 기본기랑 좀 패스 뭐 진짜 기본적인 거를 되게 많이 가르쳐줬네.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스스로 개인 훈련할 때 저는 좀 그냥 진짜 뭐 서가지고 패스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경기장 자체를 친구 한 명 데리거나 후배 한 명 데리고 경기장 전체를 쓰면서 그냥 이제 공격을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막 주위도 살피면서 돌아서고 막 출발해서 뛰라고 하고 뭐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해왔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경기장에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것 같고 네. 대표도 선수가 되고 더 좋은 선수가 되면 될수록 이제 부담감도 있고 축구를 이제 뭐 자철 형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즐기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제가 이번 아시안컵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. 형들도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것만큼 그냥 뭐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에 해왔던 것처럼 축구를 즐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네. 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제 스타일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네. 더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도 제가 축구하면서 이제 시작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그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도전적인 모험적인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싶은 게 제 지금 생각이 다만 이제 그 정확성을 높일 필요는 있겠죠.
꿀팀이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!